안녕하세요. 요즘 먼지도 많고 차가 오르대다 보니까 에어컨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필터를 자주 교체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필터 정도는 직접 교체를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에어컨 필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조수석 아래. 예. 또 이 필터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연식에 맞춰서 잘 골라야 됩니다. 자, 허리를 높이 뛰기 자세로 천장을 보면서 S자를 꺾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자세로 이 나사를 푸는데요. 이 나사는 십자 나사가 아니고요, 육각 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맞는 벤치에 육각 나사에 맞는 걸 하나 준비하셔야 되고요. 예, 그 옆에 쪽으로 다시 허리를 꺾어서 두 개를 위쪽에서 풀고 이렇게 열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육각 나사가 의외로 이게 찐빵을 먹지 않기 때문에 튼튼한 것 같아요. 육각 나사 두 개를 이게 잘 안 보여서 이게 핸드폰 촬영할 때 이 각도 잘 보이는데 실제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여기 이거 보이시죠? 여기 그 실내등 전선을 빼고 제껴야 됩니다. 그냥 제끼면 전선이 끊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헤드라이트를 바꿔 끼고 전선을 빼야 되는데, 그 검정색, 그거 찾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만지면서 검정색 전선을 측면으로 뽑아줍니다. 네, 뽑았죠? 이렇게 뽑고 나서 제끼면 아래가 더 잘 보이고요. 이게 밖에 먼지 많을 때 우리가 실내 환기하죠? 실내 에어컨 트는데 조수석 발판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 실내 환기를 하더라도 그다지 공기가 깨끗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신 후로는 여러분들도 그다지 뭐 이 발바닥에서 나오는 실내 환기 공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일단 빼고 이걸 나중에 잘 털고 알콜로 닦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허리를 S자로 꺾어서 천장을 보면서 요 두 개 구멍이 실내 환기 구멍이고요. 그 뒤쪽에 에어컨 박스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풀면은 먼지가 상당히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 두 개인데요. 요 방향 잘 보시고요. 화살표 방향.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겠죠? 저거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겠죠? 화살표 방향 잘 보시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걸 빼냅니다. 저거는 이제 버릴 거고요. 먼지가 많죠? 에어컨 필터만 바꿀 게 아니라 저 통 안에를 먼지를 또 닦아내야 돼요. 알콜 티슈로. 저 뿌옇게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먼지가 S자로 제가 저 노란 거는 내가 등을 대고 눕기 때문에 제가 깔아놨는데요. 이 먼지를, 조수석 먼지를 잘 해야 된다. 이 실내 공기가 여기서 빠지기 때문에 조수석에 발냄새 많이 나시는 분이 탔을 때는 절대 실내 공기 유입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발냄새가 다 돕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차는 이쪽에서 실내 공기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쪽에 먼지를 좀 자주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쪽 먼지가 공기 순환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을 상당히 자주
봐주셔야 됩니다. 또 틈틈이. 자세가 안 좋아서 좀 대충 하다 보겠습니다만. 이게 먼지 많이 나오죠? 이게 뭐 샵에서 하면 그렇게 깨끗이 안에를 청소해 주실까 하는 또 의심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 저기 저쪽까지 손 닿는 데까지 알콜로 닦아 보겠습니다. 이 요새 손 세정제 알콜 티슈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닦고 있는데요. 닦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 앵글이 틀어졌는데요. 이게 자세가 쉽지 않아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실내 환기 유입구 구멍 두 개가 보이고 있죠. 점점 자세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깊숙이 닦느라고 깊숙하게 닦고 있어요. 네. 깊숙하게 닦고 네. 꼼꼼히 꼼꼼하게 네 먼지 많이 나오죠. 으 꼼꼼하게 거기 실내 환기 구입도 닦고 자 필터는 시간 관계상 제가 꼈고요. 이 촬영하기 힘들어서 네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 꼈고요. 죄송합니다. 자세가 안 나와서 화면이 잘 안 잡혀서 삭제했습니다. 필터를 위아래로 방향을 맞춰서 낀 다음에 덮개를 끼워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양이 틀리죠? 이게 사실 잘 안 보여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 아래 그 홈에다 걸어야죠? 그렇죠. 걸고 꼭 낀 다음에 덮개를 누르면 다시 저걸로 껴서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밀어요. 밀어. 밀어서. 밀어. 밀어. 밀어서 조이고 아래도 조이고 네. 밀착이 잘 됐죠? 뭐 할 때마다 먼지가 나기 때문에 먼지를 잘 알코올 티슈로 닦아주고요. 덮개를 가져와서 아래를 먼저 껴야 되겠죠? 아까 위를 당겼으니까 아래 끼고 위에를 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아래가 안 껴졌죠? 더 꽉 꽉 네 잘 됐습니다. 힘으로 밀어보죠. 네. 너무 밀었나. 왜냐면 위에 구멍이 맞아야 되죠. 너무 밀었죠. 구멍보다 너무 밀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빼. 네. 살짝 빼면 이제. 네. 맞았죠. 그래서. 뭐 어차피 이게 나사를 조이면 위치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면서, 나사가 세 개 있죠. 그래서 좌측부터 살짝 당겨서 나사를 다시 찾아서 조여줍니다. 이쪽이 이제 구멍 두 개가 위에 보이는 게 이게 실내 공기 순환 모드로 하면 여기서 공기가 빨아 들어가게 되는데 절대 이 조수석에는 발냄새가 나는 분은 태우면 안 됩니다. 특히 밖에 먼지가 있다고 이 실내 순환을 돌리게 되면 이 발냄새를 우리가 전부 다 맡으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특히 운전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분이 신발을 벗지 않는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네, 이쪽 구멍으로 공기가 흡입된다는 점.
쇼킹합니다. 그래서 뭐 웬만큼 먼지가 많지 않으면 실내 환기보다는 외부 공기를 유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면 여기에 또 청소를 하지 않고 바닥 먼지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또 이 발에 무좀 있는 분은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너무 많죠. 그래서 조수석에는 신발끈을 꽉 메고 체크를 하고 태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여튼 나사를 조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생각보다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팔이 주관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다시 마지막 아니네요. 두 개 더 남았네요. 그래서 나사를 육각 나사 벤츠는 육각 나사, 십자 나사보다 튼튼한 육각 나사 발에 주관하고 있습니다. 돌리고 손이 말을 안 듣네요. 네. 돌리고 떨어뜨리지 않게 이거 이러다가 드라이버 떨어뜨리면 또 다시 찾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네. 나사도 떨어뜨리지 않게 천천히 오히려 하시면 오히려 서두르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빨리 일을 마무리할 수 있고 좀 느긋한 마음으로 해야 또 이게 재밌고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느긋하게 나사를 마지막 나사를 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600 에어필터 교체를 마쳤습니다. 시간은 보통 한 15분 정도 걸리게 되고요. 이렇게 먼지를 깨끗이 닦으면서 하는 작업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해줘야 되겠죠. 허리를 쭉 펴보고 땀이 굉장히 났고 지금 동공이 풀려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외부세차에 들어가서 외부세차 빨리 했습니다. 외부세차는 폼폼아치 유리막 코팅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에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S600 에어필터 교체를 마치겠습니다.